마루가 이렇게 지금 찍혀 있어요. 이쪽 바닥에도 이렇게. 제가 알아봤더니 한 400만 원 정도가 든다. 집주인분께서는 네, 이거를 네, 네. 지금 다 원상복구 해라.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다 교체해라 지금 이런 거. 네. 여기랑 저기랑. 어 어디예요? 이 테이블 붙은데요? 아니 여기 아닌가? 여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지금 바닥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마루가 이렇게 지금 찍혀 있어요. 이쪽 바닥에도 표시를 해두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데가 지금 아 이렇게 있구나. 아 이렇게. 네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두셨다고 합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일로 오세요. 왜 쑥스러워하세요? 모자이크 되니까요. 네. 예, 걱정 안 하세요. 빨개졌네요. 일부러 여기 아파트 이름도 말 안 했어요. 이 마루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애들이 물건 장난감 같은 거 떨어뜨리고 저도 핸드폰이나 열쇠, 차키 이런 거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게 파이더라고요. 네. 제가 알아봤더니 수리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교체하기도 이게 똑같은 걸 찾을 수 없어서 어려워서 한 400만 원 정도가 든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분께서는 네, 이거를 네, 네. 지금 다 원상복구 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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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다 교체해라 지금 이런 거.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제가 네. 어떻게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신청이 당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네. 해드려 보자면 네, 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여기 세입자로 살다가 네.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데는 지금 제가 보니까 다 네. 깔끔하거든요. 바닥에 네, 이제 네, 찍힌 네.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집주인분께서 원상복구 아니면 아까 교체해라. 네, 네. 근데 지금 이 마루를 똑같은 걸 복구한다. 다른 업체 알아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찍힘들 네. 사소한 아주 찍힘들 때문에 400만 원을 지금 써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작전회의 중입니다. 작전회의 중. 자 사실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 엄청 큰 줄 알고 이제 여러 명이 와서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요래 아주 귀여운 사이즈입니다. 제 손톱보다도 작습니다. 요런 사이즈예요. 아 이거 엄청 유행하는 커피예요. 자 빵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와 일하러 와서 먹고만 계시네요 지금. 감사합니다. 작업 예상 시간은 한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개당? 아니요 전체가. 개당. 일단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됐는데 또 한 시간 미만?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네요? 어, 예, 쉬운 편이죠. 오케이. 일단 평판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조색을 해서 이제 색깔을 좀 맞추시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거고. 네. 어, 벌써 비슷해졌어요. 최대한 눈이랑 비슷하게. 지금 한 3분 걸린 것 같은데, 대표님. 아, 여기 벌써 하나 마무리 됐습니다. 고객님께서도 한번 해보시려고 직접 구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왜 직접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티가 나더라고요. 다시 뜯었어요. 다시? 네. 똑같은 걸로 티 한번 해볼까요? 아, 진짜요? 네. 그거 한번 줘보세요. 다음번 거에서 이걸로 한번 해보죠. 네. 아 거기도 있었어요? 자 일단 지금 복원한 자리는 여기에요. 근데 아예 없어졌어요. 저기서도 세 분이 지금 한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그냥 완전 문양처럼 바뀌었네요. 와 끝났습니다. 카메라 상으로는 살짝 하얗게 보이는데 육안으로는 그냥 아예 안 보입니다. 이게 오래 걸릴 거리나 돼요? 끝났어요? 요렇게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여긴가요? 이거 같은데? 스티가 안 나네. 오른쪽에도 하나 또 있었어요. 네. 이건가? 네 이건가 봐요. 오케이 이쪽 네. 클리어. 제가 지금 2시간 거리로 오면서 카메라 SD카드를 깜빡하는 바람에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작업이 완료가 됐네요 여기. 저도 좀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작업하러 출동을 합니다.
고객님 주신 걸로 마무리 해볼게요. 어디에요 근데? 끝난 거 아니에요? 어디에요? 한번 가르쳐봐 주세요. 우리 통수 누나가 해놓으신 곳입니다. 좋은데요? 이거 좋은데? 다이소 단짱! 그 아무것도 안 한 데를 이걸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지금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누나! 네? 그 테이프 그거 촬영해야 되니까 원래 자리에 그대로 놔둬주세요. 저기 이렇게 오케이. 여기는 되게 미세하게 패여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색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하시면 이제 티가 확 나는 거죠. 끝난 거 같은데? 원래 위치에 잘 놔둬서 이따가 확인을 하고요. 대표님 여기는 사이즈가 좀 컸나 봐요. 녹여가지고 조색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네요. 네, 두 가지 색을 섞어서 색깔을 좀 맞췄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믿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시겠어요? 여기랑 저기랑. 어? 어디에요? 이 테이프 붙은 데에요? 아니 여기 아닌가? 여기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모르겠다. 어때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다. 여기인가? 표시를 해놔야겠네. 전혀 모르겠다. 지금 평탄 잡고 있는 거죠? 네. 뭐가? 지금 다이소께 너무 좋다. 아, 그 고객님께 네. 주신 거? 저걸로 다 끝났어요. 아, 진짜요? 나도 해봤는데. 자, 지금 이쪽 방은, 이 두 개 끝났어요? 뒤에요? 이건? 예쁘게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평탄을 메우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색상을 입히는 거네요. 메우는 역할도 해요, 얘는. 아, 얘는? 네. 그럼 이걸로 패인 곳을 메꾸고 나면 네. 오랫동안 유지가 되나요, 이게? 아무래도 약하죠. 아, 얘네는 약해요? 그래서 얘 자체로는 네. 이대로 마감하기는 좀 약하고 네. 코팅제를 처리해주죠. 멈춰도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거 되게 좋네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 어느새 여기로 옮겨오셨네요, 대표님. 빨리 해야죠. 고객님 시간이 소중하니까. 파이팅입니다. 대표님, 근데 아까부터 저 본드는 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 비장의 무기인데. 이게 뭐예요, 이거? 저는 이걸 먹여준다는 표현을 하는데. 네. 그냥 뭐 메꿀제든 어떤 코팅제든 집안에 칠해준다는 개념보다 저는 여기다 먹여준다는. 자,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문대기 좋아서 쓰는 거랍니다. 아, 저런 식으로 매겨지는 거구나. 네. 좀 이렇게 번져지는 효과가 나네요. 고객님께서 주신 걸로 하시다가 색깔에 조금 한계가 있어서 다시 가지고 오셨습니다. 겉부분을 살짝 이제 만져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이렇게 복원 완료. 자, 이쪽 방이 작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는 못 찾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엌 마지막 리터치 하고 있습니다. 문양만 이렇게 그리면 되는구나. 평탄 작업을 다 잡아주셨어요. 작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디에요, 작업한데? 작업이 여기도 아주 잘 됐네요. 이쪽 방 입구 쪽 마무리 리터치 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집중할 때 말 걸지 말라는 겁니다. 대표님 이거 뿌리시는 거는 뭐예요? 우레탄. 예. 코팅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코팅을 마무리로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 입구 쪽도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코팅을 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코팅이 다 마르고 나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도가 쓰시죠? 우리가 이걸 다 메꾸고 이제 그게 이제 손상하지 말라고 이제 코팅을 그쵸, 해주는 네네. 거군요. 벗겨지지 않도록 경화시키는 거죠. 얘는 그럼 마르는데 얼마나 걸려요? 10분? 아, 지금 벌써 다 마르고 있네요, 네네. 지금. 자, 이쪽도 지금 작업이 다 마무리돼서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사 잘하세요,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때요, 지금 좀? 진짜 모르겠고 어디가 네. 복원을 한 덴지 솔직히 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이사 앞두고 이제 준비할 것도 많은데 이것도 막 제대로 해놔라 하니까 여기가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다 보니까 주인분께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저도 많이 받고 비용도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몇백만 원을 들여서 이거를 제가 하는 게 맞는지 좀 힘들었는데 덕분에 이렇게 잘 해결이 돼서 이사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스트레스가 확 날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잘 가셔서 네.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